역시나 스튜디오. 야채 사세요. 야채 사세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들이 여기 가득 있네. 어, 과일 망고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브로콜리 그리고 당근까지. 예. 뭘 먹어볼까? 아주 달콤한 망고. 망고 너로 적겠어. 어디 상태도 보고 눌러보니까 말랑말랑 괜찮은 것 같은데. 뒤에도 오 맛있겠다. 근데 보니까 아보카도도 너무 귀엽다. 아보카도도 진짜 말랑말랑하네. 우와 부드러워. 뒷모습도 이거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아보카도를 먹어볼까? 아보카도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아보카도랑 당근을 사가면 할인을 해드려요. 이벤트거든요. 같이 사가실래요?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어? 당근? 어디 당근도 한번 볼까요? 우와! 당근도 너무 귀엽네요. 좋아요. 그러면 당근이랑 아보카도 주세요. 짜잔. 우리 브로콜리랑 망고는 다음번에 사러 올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가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스키시가 있는 야채랑 과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야채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귀여운 아보카도, 당근, 브로콜리, 그리고 망고까지 있네요. 코팅을 해줄게요. 가위로 오려줄게요. 자, 이제 야채 뒷면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뒷면에는 진아쌤과 타이거쌤 캐릭터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역할극 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팅을 해줄게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먼저 아보카도 뒷면부터 잘라볼게요. 자, 이제 야채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준비해 주세요. 뒷부분을 뒤로 뒤집고 앞부분을 이렇게 붙여 줄 거예요. 그러면 귀여운 당근 스키시가 되겠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이파리죠? 이 부분은 풀로 먼저 한번 칠해 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솜구멍만 제외하고 모두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곡선이 있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줘서 이렇게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몽실몽실하고 부드러운 솜 준비. 야채 안에 이렇게 솜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귀여운 당근 스키시가 되겠죠? 솜을 넣고 나머지 솜구멍도 테이프로 막아줄게요. 당근 스킷이 완성! 이제는 아보카도를 준비해 볼게요. 뒷부분을 뒤로 뒤집고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겹쳐줄 거예요. 우리 아보카도도 마찬가지로 여기 잎사귀 있는 부분은 풀 준비. 이렇게 풀로 꼼꼼히 칠해주고 붙여줄게요. 그리고 아보카도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솜구멍만 남겨놓고 모두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솜을 한번 넣어볼게요. 솜을 이렇게 넣고 만져주면은 우와! 정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스키시가 되겠죠? 그리고 솜구멍은 다시 테이프로 모두 막아주세요. 이렇게 잘 붙여주면 귀여운 아보카도 스킷이 완성! 망고와 브로콜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망고 스킷이 완성! 자, 이렇게 당근, 망고, 아보카도, 그리고 브로콜리 스킷까지 모두 완성! 자, 이제는 과일 가게 그림을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놓고서 재밌게 놀면 되겠죠?